안녕하세요. 엄마 가정식입니다. 오늘은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두부조리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. 쌀쌀한 날씨에 매콤하게 조려 드시면 아주 맛있어요. 두부 한무 준비했고요. 양파 반 개, 대파, 청양고추, 홍고추 이렇게 준비했습니다. 두부는 약간 도톰하게 좀 썰어 주세요. 썰어 놓은 두부에다가 소금, 후추, 간만 좀 살짝만 해주세요. 양파 반 개도 좀 굵직하게 좀 잘라주세요. 대파 한 대도 송송 잘라주세요. 청양고추, 홍고추도 송송송 같이 썰어주세요. 팬에 기름을 한 스푼 정도만 이렇게 둘러주세요. 소금에 살짝 절여놓은 두부를 앞뒤로 노릇하게 집어주세요. 두부가 앞뒤로 노릇하게 잘 지져졌어요. 두부를 따로 이렇게 건져내 주세요. 두부조릴 조림장 만들 거예요. 진간장이에요. 2스푼 넣어주세요. 액젓도 1스푼 넣었어요. 저는 멸치 액젓 넣었고요. 까나리 액젓, 국간장 다 괜찮습니다. 마늘도 깎아서 1스푼 넣으세요. 고춧가루도 2스푼 깎아서 2스푼 넣을게요. 단맛을 위해서 물엿 1스푼 넣었어요. 들기름이에요. 들기름도 1스푼 같이 넣어서 양념장을 만들어 주세요. 잘 섞어 주세요. 생수 같이 넣어주세요. 생수 180ml 넣었고요. 양념하고 물하고 잘 섞일 수 있도록 한번더 섞어주세요. 여기 아까 잘라놓은 굵게 다져놓은 양파하고요. 청양고추, 홍고추 모두 다 넣으세요. 두부를 지져낸 팬을 한번 닦아낸 다음에 두부를 다시 다 넣으세요. 여기 아까 양념장 만들어 놓은 거 두부 위에다가 살살 뿌려주세요. 파 잘라 놓은 것도 모두 다 위에 얹어 놓고 중간 불로 이제 국물이 자작하게 졸을 때까지 끓여주세요. 두부를 먼저 한번 기름에 지졌기 때문에 깨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아주 잘 졸여지고 있어요. 너무 많이 졸이지 않아도 되고요. 이렇게 국물이 좀 자작할 정도로만 졸이세요. 국물이 거의 다 졸아들었고요. 이제 그만 졸여도 될것 같습니다. 쌀쌀한 날씨에 만들어 드시면 좋은 두부조림 맛있게 만들었습니다.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